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동영상을 이제 사실은 그냥 왔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계속 그때그때 잠깐 제가 설교 뭐 길기보다도 짧게라도 딱 핵심을 하나님의 역사하는 음성을 드립시다. 우리 교회에 일어난 동영상들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선 거니까 두 자매가 권사님, 집사님 두 분이 몇 달 전에 우리 왔는데 하나의 음성 듣고 왔대요. 그분들이 교회 이제 교회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려워서 기도원에서 3개월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어디로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원대용이에요. 근데 여기 WCC에 대해서 나오고 마리아 십자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저에 대해서 나온 거 있는데. 좀 그건 이제 알아서 평가하시고 뭐 한 10분 정도 아마 걸릴 것 같아요. 잠깐 듣고 은혜 받읍시다. 예, 자 들으세요. 우린 기도처가 없어져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주님이 나오라 해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사시사철 문 열어놓고 기도할 교회는 광주에는 없나요? 서울은 많은데 광주에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 데가 없냐고 했더니 갑자기 언니 기도 중에 안디옥 교회, 생각지도 않은 안디옥 교회 여기로 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큰 교회를 싫어하거든요. 거의 많이 좀 WCC하고 타락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생각에. 근데 갑자기 여기로 가라 하셔가지고 이제 순종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아니 주님이 가라 하셨는데 처음에 오니까 찬양도 힘이 없고 기도 소리도 별로 이렇게 막 저희는 항상 그 음악을 찬양 엄청 크게 틀어놓고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 소리도 좁고 목사님 설교 말씀도 막 이렇게 흐리니까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아니 왜 이래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서 수요예배 때 문지사님이 어디 뭐 교회에 가보자 거기는 WCC 안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니까 우리 거기 가보자 그래서 그럼 그럴까?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가서 딱 수협에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여기는 아니니라 당장 일어나서 나가래요. 아니 왜요 주님 여기는 WCC도 않고 보니까 찬양도 굉장히 뜨겁게 하는데 이왕에 왔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갈게요 그랬더니 내 백성들이 속고 있노라 여기는 우상숭배 WCC를 한다고 당장 나가래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강대상을 보니까 이런 적은 십자가가 아니라요. 강대상의 중앙에 이렇게 엄청 큰 십자가 있잖아요. 큰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 보라색 천으로 여기 M자 성모 마리아 약자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저거 보라고 저거는 천주교하고 연합한 WCC 대놓고 하는 거라 빨리 나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가라 하니까 얼른 나가자 그랬어. 아 그래 그러면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밖에서 아니 그럼 하나님 이제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여기로 오래요. 그래서 다시 와서 이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식당에 내려가 있는데 어느 여자분이 오시는 거예요. 저희 옆으로 딱 오시니까 언니가 아까 저분 여기 성가대 저희는 저기 앉았었거든요 끝에 근데 여기 성가대 앞에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왼쪽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대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계속 보시게 하시더래요. 예배 도중에. 그래서 그분이 딱 앉자마자 제가 혹시 성가대 하셨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제일 앞줄에 왼쪽에 앉으셨죠. 그랬더니 아 맞다고 당신도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보게 하셨대요. 둘이를 서로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등록을 다녀보고 하려고 하다가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등록하게 돼가지고 지금 믿음 교구가 됐고 그분이 송춘영 권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노라 하셨고요. 이 교회가 전도 교육, 전도 훈련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물어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송춘영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복음학교를 저희 하고 있고요. 또한 문지사님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 중 한 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이제 매주 10시 우리 기도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은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목사님만 기도를 계속 시키시지 하고 이제 있었는데 목사님이 어디 마음이 좀 아프시나 아니면 좀 괴로우시나 뭔 일이 있나 이런 이제 그런 생각까지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잘 모르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목사님과 대화도 없었고 그런데 환상 중에 금으로 된 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만든 종도 아니고 이 세상에 보이는 종도 아니었습니다. 없던 종이었고 어느 누구도 손을 타지 않는 어마어마한 큰 금으로 된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이렇게 보면은 번쩍번쩍 이렇게 하면서 제 모습이 이렇게 다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종이 정금의 종이구나.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길래 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네. 목사님을 진짜 참종이시고 믿음의 종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큰 대교회를 맡기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종이시구나.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알고 이제 알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영우 목사님은 궁금하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 저기 박영우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물어봤더니 주님이 그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라. 그는 나 예수의 뜻대로 하는 종이라. 그는 항상 기도로 살고 전도하는 종이라 하셨고요. 또 이 교회를 나 예수의 신부들을 모으는 교회라 하셨어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복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 모든 것을 통해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한 5분 정도 기도를 했을까요? 이쪽에 앉아서 했는데 제 눈앞에요. 희귀한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밤예배인 것 같아요. 밤예배, 찬양예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 석은 어쩌면 좀 어둡죠. 그런데 얼굴은 되게 좀 비칩니다. 조명빨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들이 중2층, 3층 이렇게 가면서 무더기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다섯 무더기 정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큰 무더기들이 보이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이제 어떤 감동이 오느냐, 귀환이다! 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냥 감동이 그냥 오는데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귀환? 집 나간 신부들이 귀환. 그래, 집 나간 신부들이 귀환이다. 저는 알잖아요. 20년 전에 성도들의 모습을 알잖아요.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러면서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의 모습이요, 크게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맞아. 귀환이야. 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까? 아니다. 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제가 깨달아지는 거죠. 환상을 보니까요, 깨달아져요. 그래, 기도다. 기도. 기도로 준비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적인 건데 WCC나 마리아 십자가 얘기가 나오고 신부 두 분의 신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부들이 모인 교회. 근데 우리가 신부가 된 것이 휴거되거든요. 할렐루야. 계시기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사실은 신앙사 최고 행위의 신부예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제자급이 최고인데 요한복음 15장에 제자들에게 뭐냐면 지금부터는 내 친구라 그래요. 뭐? 친구. 아브라함 내포. 그러면 급수가
열두 제자, 70제자, 무리, 그, 120문도, 500형제, 무리, 이렇게 원을 그려지는데, 제자급이 최고인데, 또 표현을, 친구라고 했고, 고시라고 했고, 또 계시음을 신부라고 하고, 여러분, 신부가, 갓 태어난 아이가 신부 될 수는 없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면서 자라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아니지, 어린아이가 어떻게 신부가 되겠냐고. 성숙합시다. 항상 어린아이 젖만 먹은 사람 있어요.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신부 됩시다. 네, 휴거가 중요한데, 휴거를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오신다. 휴거 설교, 휴거 얘기하는데 휴거된 건 아니에요. 신부가 돼야 돼. 장성한 자가 돼야 돼.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령한 말씀 먹고 영적인 사람 돼가지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궁극적인 하나님 볼 때는 이 땅에 신부들이 모이는 교회. 난 그게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뭐 황금종 이런 것은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는데, 제가 동영상 그 입으로 나가는 것은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 빼라겠어요. 네, 이건 원판을 갖다 교회에서 오니까 이렇게 다 나와버렸는데, 죄를 자랑하려고 한 것은 아니요. 아멘이죠? 근데 이제 그 처음에 나온 것은 그런 거 다 뺐어요. 빼고, 그냥 지금 이 시대 신부, 마리십자. 예, 근데 이제, 아침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 온판 주라고. 그냥, 그래야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현대, 이 문명 위기가 이렇게 발달돼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활용한 거 감사히 받읍시다. 예. 왜냐면, 우리가 신부가 돼야 돼. 중요한 어떻게 하면 이제 신부의 메시지를 줄 것인가가 중요하지. 뭐, 예수님 곧 오신다고 막 휴거된다고. 그러면 불안해도 사람들이. 그, 우리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곧 오신다. 준비하자. 아멘.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은 어느 때든 시험 보면 되잖아. 실력은 안 고치고 맨날 그거 얘기하면 못 하겠어요. 그래서 신령한 말씀 먹고 영적 생활하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마리아 십자가는 절대 아니에요. 마리아 십자가. 여기는 아니다. 다시 가라. 내 백성이 속고 있다. 저분들이 보면 하루에 다 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도를 많이 해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나중에 그 남자 목사는 부목사예요. 우리 부목사. 네, 남자 목사가 항상 뭐 어렵지 않아. 처음 본데. 그냥 하나님 역사하니까 막 열려가지고, 신부들이 귀하이다. 막 그러면서. 두 개 신부. 신부. 신부 됩시다. 예.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천국에 가도 1층천, 2층, 3층, 3층천으로 올라간 자가 신부예요. 예루살렘에도, 천국에도 예루살렘이었는데, 3층천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3층천에 가야 되겠죠. 그중에 예루살렘 성에 최고 높은 데 가야 되겠죠. 자,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최고 높은 길이 뭘까? 그걸 팔복 갖고 내가 설명할게요. 예, 아멘이죠. 자, 우리 주여 사람들 기도 하나 이 시간 성의 역사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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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팔복. 성경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 사람들은 로마서가 중요하다. 물론 로마서가 바울 서신 중에 제일 핵심 키를 말했는데, 사실은 성경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요? 하나님 말씀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복음서. 사복음서에서도 산상수훈. 키가 어디냐고 잘 보라고. 어디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 칭의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리고 감히 어디서 그러냐. 예수 칭의하신 최고 팔보. 근데 산상수훈이 제일 중요하니까 팔보. 이게 키가 딱 나왔어. 어디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내가 말한 이해가 돼요? 팔복이 제일 중요해요. 그 팔복이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런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이 오면 물질의 복은 따라온다. 지금 왜 지금 기독교가 타락됐냐면 기복으로 가니까.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은 아닌데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복은 따라와야 돼. 자연히 따라와야 될 것을 그 따라올 것을 가냐 복이 목적이니까 현실돼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팔복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 감동, 팔복에 단계가 있더라고. 단계. 제가 깨달은 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면서요. 첫째 1단계가 뭐냐? 1단계 뭐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이게 1단계예요. 이게.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님이 영접이 돼. 그러죠? 마음이 낮아져야 돼. 그래서 심령 가난이나 물질 가난이나 비슷해요. 물질이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부자의 천국이 어렵다 했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으로 부여케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택한 백성들은 환난과 고난 어려움을 준 이유를 알아야 돼. 아, 그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낮춰요. 마음이 낮아질 때에 마음은 열려서 옥토가 돼요. 옥토. 그래서 예수님 영접이 돼. 제가 전도를 가고 아파트 한 50평, 뭐 70평 이런 데 들어가서 벨 누르고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예 가지도 말아. 들어가기 힘들고 어려워. 물론 그 사람들이 가난해갖고 믿어서 부자 되는 경우인데 부자가 좀, 뭐란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 어렵대요. 진짜요. 그리고 부자가 교회 다니도 진짜 믿음은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건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그 압구정도 최고 부자 동네에서 그분이 이런 고백했어요. 내가 부자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못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걸 알아야 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요. 물론 물질하고 100% 연결은 아니에요. 아닌데 대부분 그래.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면 마음이 낮아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준 것은 마음을 낮추사.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보고 알게. 그래서 만나러 주고 매일 그렇게 했어요. 그 광야 생활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거 복이요. 마음이 낮아진 게 복이에요. 제가 다 망해가지고 달방 생활할 때, 매달 2만 월세방 생활할 때요.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했어. 왜 안 할까? 항상 내가 꼬라지가 내가 화를 잘 낸데 꼬라지 낼 것이 없거든. 다 망했는데 따라 산 것만 고맙지. 왜 그럴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매일 철회하고 매일 성경이 어떻게 꿀성이 잘 맛있는지 몰라. 지금요 그때요 2만원 달방 생활할 때 금방 월세가 돌아오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쌀이 떨어지는데 아무것도 캄캄해요. 내가 신학교 들어가 등록금도 아무것도 없어. 그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데요, 답답 안 했어요. 저녁에 철회하고, 꿈에 보이고, 음성도 들리고, 성경이, 말씀이, 꿀성이 좀 재밌고, 행복했을까, 안 했을까? 행복했어요. 지금 만일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목회를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때 누가 도움 돼줬으면 내가 좋은 거예요? 망한 거예요? 망할 거예요? 안 돼줬어야 돼. 제가 성교를 해도 때로는요, 대해주면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요. 그래서 돈스러운 경우는 실패예요. 예, 그 사람 연다 훈련시키면 네가 뭐 때문에 대주냐고 막 뭐라고요. 어우, 잘못했어.
돈으로 나 목회자 사귀어갖고 오래간 사람 못 봤대. 중간 끊으면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참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그런 거예요. 예수로 맺어져야 돼요. 사랑으로 맺어져야 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에요. 그 다음 2단계 올라가 볼까? 2단계 시작 뭐요? 그래.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근데 여기서 비밀이 있어. 애통은 죄 때문에 애통하고, 이웃 때 애통하는데, 누가 애통할까? 애통이, 죄나 이웃의 모든 것 애통이 되잖아요. 누가 애통해? 이 비밀이. 아이, 눈치껏 봐봐. 심령에 가난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의 생명 빛이 들어가야 성령의 빛이 들어가 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있더란 거요. 2단계 애통이에요. 심령에 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면 내 자신이 보여.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운데 내 지체는 죄입을 숨기느라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막에서 누가 나를 건져들까 하고 내 자식 죄 때문에 울고 나라 밑에 울고 애통하고 애통해. 내가 내 모습이 미워. 내가 내 모습이 이뻐 미워. 미워야 돼. 예. 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예, 겉사람은 내 말 안 듣고 꼬라지 나오고 세상 욕심이 눈이 돌아가고 은혜 받을 때는 그런데 내려가 본 게 또 마음이 바꿔지고 왜 내 모습은 이럴까 하고 내 자신을 미워야 돼. 알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입니다. 마음에 상한 자를 함께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멸치지 아니하시다. 회개는 통해거든. 근데 마음이 상해.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냐고. 마음이 상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 인생 심각하게 살지 마. 아, 웃고 살아. 이리 좋은 세상이라니까. 그런 사람 애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좋아.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치우. 내 속이 아파. 애통한 자가 복이 있어요. 네? 무엇 보고 애통할까?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울어.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코스를 잘 몰라. 애통해야 되는데 근데 애통이 그냥 되냐고.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뭐이 들어가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영혼을 살았거든요. 내 육신의 죄를 섬기거든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항상 부딪혀 이렇게. 그래서 애통이 돼. 그게 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지휘 통관이라고 애통해요도 세 번째 단계 올라가 봐. 시작. 놀라운 것이요. 온유라는 것은 뭐냐? 애통,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하면 온유해질까 안 해질까? 온유해져요. 3단계로 올라갑시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온유해야 되거든요. 온유한 자, 누가 온유해진가? 온유가 뭐냐면 사랑한 것이 길들여지는 뜻인데 힘없이 그냥 예, 그래요. 이게 온유가 아니요. 온유는 넉넉히 힘 있어. 이겨볼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냥 부드러운 마음으로 참아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할 것이며 온유가 이겨요. 온유. 부드러운 것이 이겨요. 강하고 단단한 것이 꺾어져요. 알아요? 장자가 그랬다고 하잖아. 마지막 제자들한테 자, 입을 쫙 벌리면서 봐라. 이렇게. 예, 뭐요? 자, 내 이빨이 있냐, 혓바닥이 있냐, 어떤 거 있냐. 예, 혀가 있어요. 그렇다. 단단한 이빨은 빠지고 꺾어져 버렸다. 혀가 빠졌냐, 꺾어졌냐, 달아졌냐. 뭐? 무엇이겨? 여러분, 혀가 달아진 거 봤어? 이빨 달아져 안 달아져? 이빨 빠져 안 빠져? 이빨 끝까지요? 단단한 거 오래 못 가. 아세요? 부드러운 것이 이긴 거예요. 온유가 이겨요. 성질 내가고 큰 소리 땅땅 친 사람 오래 못 가. 지불에 끝까지요? 절대 오래 못 가요. 온유가 이겨요. 아멘.
온유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요, 자, 호랑이 사자가 이 땅에 많아에 사슴이나 토끼가 더 많아. 아, 호랑이 사자가 세니까 더 많을 것 같지? 아니요. 이 사슴이나 토끼 같은 것은 온유, 양, 이런 거 온유, 땅을 차지해. 이 세상이요, 땅을 차지한 것은 뭘까? 온유한 사람이요. 온유 주세요. 모든 세상에 모든 사람마다 온유함에 승했대. 최고 온유, 부드러워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 부드럽습니다. 사실 강하고 원칙적이고 딱딱하고 사실 자기 긴장해서 그래. 무대에서 그래? 긴장하니까.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나한테 물러내? 멋있지? 혼자, 자기 혼자 약한 사람은 그래. 뭔 말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강한 사람은 의식 안 해요. 누가 나한테 눈치해도. 뭐, 그럴 수 있지. 아, 자기가 괜히 망했거든, 지금. 응? 그리고 자기가 힘들어. 근데 누가 한마디만 하면 팍 성질을. 나 무시해. 무시 안 해. 지가 무시했대. 왜 그래? 약하니까. 약해서 그런가 보다고 또 이해를 빨리 하셔야 돼. 예민해. 응? 남자면 사회 망했거든요. 그래갖고 힘들어. 근데요, 이제 싹 눈치 봐. 한마디만 하면 팍 터져. 어? 근데 자기가 잘 나갈 때, 돈 벌 때 누가 말하면 괜찮아. 자기가 자신감 있으니까. 아멘이죠? 여러분요, 정치도 자신 있는 정부는요, 풀어놔요. 군사 독재 정권은요, 긴장합니다. 긴장해. 옛날에 통행금지 막 하고, 그냥 막 통행금지. 어? 김정은이가 막 긴장해. 왜 사람 죽일까? 지가 살고 싶어서 죽인 거예요. 자기를 죽일까 하면 죽게. 공업에도 죽여버려. 막, 긴장하니까, 막, 다워줘. 막, 긴장하거든요. 무섭거든요. 무서우니까 미세 죽여버려, 다. 맞아, 안 맞아?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 있는 사람은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유가 있어요. 뭐 있어? 여유가 있어. 여유가. 아, 부드럽고 온유하다는 것이 너그럽다는 것이 실력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사장들은요, 외모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사장들은 그냥 잠바 털털이고 다니거든. 근데 세일들은요, 007을 막 딱 들고, 멋있게 딱 하고, 다단계 사람은 제일 좋은 차 타고 막 다녀고 이러면서 돈 벌다고. 속이 뭐예요? 비었어요. 계속 그래갖고, 나 좋은 차 타고 막 많이 번데, 많이 번다고 막, 지가 많이 번다고 말해.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요, 영의 사람, 성의 사람은 부드러워요. 긴장 안 해요. 예. 온유하기 때문에 포용도 되고, 이해도 되고, 자기가 든든해. 괜찮아. 예민해요. 예민한 건 뭐예요? 자기가 날카롭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계속 괜찮아. 자기가 뭐 말하면 자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고. 그래서 자기를 비난해. 하고 남을 팍 밟아버려야 내가 어디 바깥에. 아이고, 절장부대. 절장부대. 그건 아니거든요. 딱 보면 알아. 예?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니야. 자, 또 올라가. 올라가 보니까 의에 들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배부를 것이며, 영어로 satisfy, 만족은 나와요. 그냥 배가 많이 먹고 배부른 게 아니고 만족다, 만족, 기쁨.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이 참, 이게 4단계에 올라가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영어로 hungry, 나는 배고파. 나는 영원히 배고파.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아우지, 이 나라 어떻게 할까요? 이 나라가 이 주사파들이 정권 잡아갖고 이 난리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자기가 온 대상 책임을 다 진 것 같아. 의에 줄이고 목말라. 안타까우고. 목말라. 의에 줄였어. 의에. 목마름이 있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프리카 사람 지옥 간 것도 내 책임이고, 인도 사람도 제 책임이고, 뭐, 예. 배고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목마름이 있어야죠. 제가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 자랑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래요. 내가 광야와 사막에서 생수를 못 내겠느냐. 아프리카 신학교를 그 당시 오래됐어요. 15, 20년 전에 그당 우리가 빚 가운데서 한 1억 보내갖고 지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 한번 좋아하시더라고. 그 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광야와 사막에서 생수를 못 내겠느냐. 그 말은 뭔 말이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 그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들 죽이 1년 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내 책 제목이 그거요. 자, 가만히 너는 어떻게 하나님 완전해요? 너는 내 앞에 주님 앞에서요 행하여. 주님 앞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완전 절대 될 수 없죠. 근데 너는 내 앞에서서 내 앞, 주님 보시기에 의로웠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응?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 사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해야 되거든요. 너는 행하여 행동으로 볼 때 완전히 보여라. 이게 그게 내가 백만 개 달라고 하니까 그러시더라니까. 백만 개 주세요. 그러면 전능하시다면서 백만 개 그 개척하게 해주세요. 한 개 그게 천 명씩이에요. 10억. 그래도 10억 밖에 안 되네, 하나님. 74억에서 60억 지옥 갔는데 어떻게 하시랍니까? 100만 개요? 막. 그 하나님이 예수 너를 안 하셔요. 야, 하나님 무서우시네. 딱 오셨어요. 진짜 오셨어요. 그냥 꿈하고 주님 오신 꿈하고 달라요. 한 사람 마라. 꿈속에 주님이 딱 오셨더라고. 딱 그러시더라고.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완전히 뭐예요? 이게 사랑과 진실이다. 그 내용이 책에 나와. 이제 자꾸 반복 두 번 하기 미안하니까 넘어가. 근데, 의의 목마름 때문에 달라간 거요. 안타까워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저는요, 그 후로 WC하고 이제 두 번째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그 눈물을 주님 오셔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오늘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1년에 만 개씩에도 100년 걸리고서 목사님 100년 살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겠죠. 어떤 분, 한국 교회가 5만 개, 6만 개인데요. 목사님 120년 동안에 5만 개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당대에 뭐 한국 교회 5만 개 20배 해요? 100만 개 해요? 막 나한테 조롱해. 그러든 말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있어 없어? 마마 내가 그 계산할 줄 몰라. 알아 나도. 그쪽에서 근데 의외로 목마르신 것을 내가 죄냐고. 천만 개 구울 것인데 천만 개 못 구하고 믿음이 저하고 백만 개인데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근데요 10억 갖고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그럽시다. 교회 10억 학교 10억 학교 10억 학교를 많이 세우랍니다. 병원 복지 10억 기업 10억 기업도 오고 싶어요. 40억이네요. 막 그래서. 막 혼자 그래. 근데요, 전략이 있더라고. 아, 애기 가능하냐면, 병원 의사, 학교 교사, 어디로 가? 우리 교회 와. 주일날 영을 먹이고, 뭐 말았죠? 병원 의사, 간호사 전부 나, 하나님한테 그래. 우리 교회 옆에 병원 있어요. 부도났거든요. 나한테 그래. 저것이 네 것이다. 저가 병원 여기서 말해 권기사님 큰일 났다. 교회는 그 병원 얘기 말해 나는 믿어. 와 하나님 훨씬 나 멋지요. 저는 믿어요. 다음에 한번 내가 만나면 목사님 대화서 물어봐. 알고 싶으면 와봐. 나는 믿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아는 거 없거든. 근데 그래서 10억 갖고 하나님 부족해요. 부족하니까요. 학교를 세우죠. 학교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지금 연결되어요. 알았어요. 그래 지금 학교를 샀고요. 계속 사. 학생들 수 때문에. 그래 학교 사고 병원 오고
하나의 기업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건 경쟁사회에서. 근데요,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 취직이 안 되니까 기업을 해갖고 취직도 하고 그들이 11조 내고 그렇게 다시 말하면 연관 산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봐봐요. 고속버스 운영한 사람들은 타이어 공장 하더라고. 뭐 알아? 그 타이어를 다 고속으로 써먹어. 광주고속 삼양타 다 주고받아요. 내 아이디가 맞아 안 맞아? 맞지요. 맞지요. 다 연관되죠. 그것이 주일날은 영 먹이고 어 육도 먹이고 학교는 혼을 먹이고 영혼적으로 다 됐잖아요. 의해지려 목말라서 한 것이니까 하나님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하나님 이러냐면 좋아하셔 애정하냐면 야 너는 나를 믿는다잉. 나 전능을 믿는다잉. 자 여러분 나를 실력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좋아 안 좋아? 하나님 전능하시면 하나님 좋으셔가지고 좋으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셔가지고요 홍해 바다 쪽으로 끌고 가. 홍해 바다 아니어도 길이 있었어요. 지금은 스웨즈 운하가 되는데 있었어요. 그 지중 해변길로 가는 길이 그지. 근데 홍해 바다 끌고 가. 왜 그래? 가르고 싶어 갖고. 홍해 바다 가는 것은 물 벽이 그것도 바닥이 마른 땅 같이 그렇대. 나는 물이 빠져도 바다 속에는 물이 펑펑 빠지겠죠. 허리가 생겼죠. 어 근데 마른 땅에 고졌대. 얼굴이 생겨고 맛있어.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 없어 못 가는데 지금도 모세가 없어 모세 만나 40년 걸려갖고 아는데 고생하셨어. 그래갖고 니 시를 벗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죽고 양도고 나서 40년 고생시켜갖고 모세가 얼마나 믿음이었냐면 홍해 바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 구워봐라. 너희가 보라 이곳 사람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야 홍해 바다가 아직 안 갈라졌거든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 보지 못한다. 그 믿음이 말하라고. 홍해 바다 앞에서 그렇게 하셔요. 나도 백망의 홍해거든요, 지금. 근데 계속 이렇게 말하면 하나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지금 다 기록해놓고 천사가 다 보고. 잘한다, 잘한다. 할렐루야. 목적이 뭐요? 의해지려고 목마른 때문에 그런 거. 내가 그러면 백망의 군거 잘했어, 잘못했어? 어, 잘했어요. 제가 이 5년, 10년 전에 다 적어놓은 거든. 근데 친구 목사들한테 말을 못, 우리 통합 전부들한테 말하면 내가 또라이. 백마이 말도 안 했어. 내 때가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책 내버리잖아. 그 전에 말하면요. 나한테 오라가 이랬어요. 나 안 돌았어요. 안 돌았죠? 정상이 아니요. 저 지극히 정상인 사람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 저는 굉장히 성실하고 성실한 내가 사실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얼마나 제가 번개탄 장사하면서 번개탄 대학 자전거 타고 다녔다니까. 조선대학교 근무 괜찮은 학교잖아요. 아침 9시 출근 다시 퇴근해가지고 그거 바로 닫아. 밀대면서 폭 눌러쓰고 9시 10시까지. 아침에도 한 잔 차고 새벽에 끝나고 그리고 9시 딱 죽음 딱 하면요 우리 과장이 그래 알았어 그것을 이 형은 저는 무서운 놈이라고 하더라고.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뭐 그 돈 좀 벌었다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 사상이 나는 게으른 사람 보면 속 터져. 제가 얼마나 목회 열심히 했는데. 아니 주일 새벽 설교고 월요일 새벽 설교 24시간 등이 땅이 안 됐어. 주일 밤에 끝나고요. 신입한다고 막 병 고친다고 한 사람 먹고 4시간 기도해보세요. 4시간 그래갖고 고쳤어요. 2단에 반나 빠져서 찾아갔고요. 아침 9시 가고 5시가 앉아서 그럼 살렸을까 못 살렸을까. 8시간 그 사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 지금 현재. 8시간 기도했나? 그 사람 희한한데 8시간만 살려. 아 열정인 권사요. 뭐 11조도 100만원씩 오고 얼마나 충성인지 막 20몇년 전에 나는 본목사들한테 애 못 살리냐 8시간 앉아서 있어
끝까지 예, 포기해. 응? 아, 그래. 끊기 인내가 있어야 뭐 될 거 아니오. 아멘. 어? 그렇게 해야지. 한번 끝까지 해버려야지. 계속 8시간 계속 설계해버릴까 이대로. 제가 낮에 이제 제 산모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전사한테 오늘은 11시, 3시, 저녁 12시 이렇게 문을 도시락 불 만났네. 뭐 말이요? 고기가 물 만난다 그러더라. 나는 오늘 세모사이. 나를 알거든. 내 기질을. 열정을 알거든요. 아이 고생한다. 자, 의해 줄이고 목마르자. 아멘. 그래서 나 또라이를 보지 마시오. 에이, 뭐 100만 원에 서울 장로님 아주 짠. 목사님 1년 만기에도 100년 되겠네요. 목사 100년 살래요. 아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시구만. 전능! 하나님 하실 거예요. 남북한 통일해가지고 7천만 북한에요. 지하계성들이 핵이요.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뭐, 이번에 강철원 목사님 연락했죠. 이분 우선 잡아서 하려고 해요. 세상에 돈 150만 원인데 오른다는데 아버지 내가 우리에게 이제 총력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북한 살립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 시작. 자, 그게 이제 보겠나니? 그게 말할 것이. 야. 기도 응답은 하나님 나 불쌍히 얘기해야 돼. 뭘 해야 돼? 40일 금식에서 응답받은다. 너 40일 금식 동안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돼. 하루만 해도 불쌍히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축복은 긍휼인데 내가 긍휼히 여겨야 돼, 남을. 저 사람 안쓰럽고 짜내고 안타깝고 저 문제가 내 문제고 막 마음 아파. 그 자체가 복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거든요. 주님 얼마나 불쌍히 계셔요. 문둥병자에게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니 깨끗한 바. 근데 문둥병자에게 예수님 손을 내미시고 아니 피고름으로 더러운 문둥 예수님 손을 내밀어 말만 하시지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면 내 응답받으려면 내가 내 의로 바리새인이 그러다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뭐 소득에 십일조 드리고 저 세례와 감사나이다. 그랬다니까 세례를 무시하고 있죠. 그 세례는 통해면서 아버지요 하늘을 쳐다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쌍히 얘기하죠. 세례는 기도는 불쌍히 얘기했잖아요. 불쌍히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한 지체지 한 몸이잖아요. 몸. 몸이기 때문에 아픔을 느껴야지요. 그러면 그 못 느끼는 것은 영적 문둥병자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이거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자, 다윗이 시글락에 본 거예요. 불타버렸어요. 알아요? 사무엘상 30장에 나와. 혹독한. 그리고 나서 처자식이 다 적군이 다 데려가 버리고 얘 군병들이 눈이 뒤집혀져갖고 돌로 다윗을 칠라고 했어요. 알아요? 난 다윗이 인생의 최대의 눈물의 고난이요. 야, 왜 그랬을까?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항복받거든. 아기스 왕이 다윗한테 그래요. 야, 너 진짜 나의 편이냐? 예. 사울왕을 죽이러 같이 가자. 그래갖고요. 세상에 아기스 왕하고 다윗 하나갖고 자기 유다 왕국을 공격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다윗이 메시아 왕국이 세상에 자기 종교가 싸우고 싶겠냐고.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정치 망명이기 때문에.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다 임했고, 그 블레셋 방백들이 왕이 왕이요.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영웅입니다. 저거 같이 어떻게 칩니까? 저 사람이 같이 싸우다가요, 딱 칼 반대로 돌리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이다. 나는 너를 믿는데
우리 장군들이 너를 싫어한다. 빨리 가라. 아이고, 살았어. 알아요? 맞다. 하나님은 우리는 은혜로 산다.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다윗이 빠져나오도 못해도. 그래서 은혜로 빠져나왔죠. 와보니까 시글락이 다 붙잡아버렸어. 혼났죠.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아기성한테 망명가? 왜? 어려우니까. 사우랑이 죽이려 하니까 편하게 그리 망명가 버렸거든요. 여러분,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혼좀 나아갖고, 이제 나, 그리고 와보니까 이제 다 불타버렸어.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막 돌멩이 갖고 온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그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회복이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을 나갔냐면, 추격은데, 누가 이 자기 처자식 다 데리고 가버린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향방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애굽 병사가 길거리에 쓰러져서 병들어 있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 병사를 매개주고 불쌍히 살려줬더니, 그 병사가, 사실은 애굽 병사인데 아말렉 그 군대에 소속 따라다니다가 병든 게 버려버렸어요. 그 버린 그 병사를 매개주고 치료해줬더니 그 병사 입에서 아말렉이 어디로 갔다고 말해줘버려. 아멘. 거기서 사는 길이 열렸어요. 오늘 주위에서 지금 애굽 병사 쓰러진 사람 잘 보시오. 그 사람 살려줘야 돼. 아이고, 그런다네. 내가 그런 사람 살려줄까 하고 쳐다보고 딱 있어요. 불쌍히 얘기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살려주면 내가 살아요. 대접받고 율법의 어선의 강의에 네가 주위에서 약하고 힘든 사람 있죠. 정말 성공이 뭔가 같이 사는 거예요. 약한 사람도 없고 개척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근데 그렇게 돕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어야 돼. 아멘. 내가 이렇게 하면 줄란가? 또 주님하고 흥정을 하고 있네 지금. 신랑과 신부가 흥정하고 있어. 아들, 딸, 아버지 관계가. 나는 차라리 내가 두 개 먹는 것보다 하나 먹고 하나 준 것이 마음 편하고 좋아요. 그래야 된다니까. 나눔. 나눔이란 단어가 뭐냐면 빵 하나 먹고 싶은데 가운데 쪼, 그것이 나눔이다. 나눔. 남아서 준 것은 나눔이 아니에요. 내가 꼭 하나 먹어보고 싶은데 반쪽을 먹고 반쪽을 줄게. 그걸 받으신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할렐루야. 자, 이 아말렉 병사, 그 군대 잡는 것은 애굽 병든 병사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살려줬더니 거기서 정보가 나왔더라. 아멘이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줘.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주 강포하고 안아가게 막 나쁘게 대입으면 하나님 너도 하고 나 때려요. 복받는 법칙이요. 말씀은 못 깨닫고요. 그냥 어떻게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띵각나고 하나님을 설득. 설득? 기도는 설득 당하는 거요. 하나님 성가시게 갖고 막 사람 보듯이. 아이고. 물론,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그 기도 정신은 좋은데,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할렐루야. 자, 5층, 6층집 올라갈까요? 올라가. 올라갔더니, 뭔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른다고 누구 봐? 하나님 본대요. 마음이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청결다. 청결. 예,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다른 걸 사랑하고 마음이 무뎌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영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욕심을 버려야 되겠더라고. 저도 날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내 자신 물어봐요. 이놈, 네가 그래 다 네 마음대로 하고 싶냐? 그러지 아니. 너 속이 빤하고 그런 거 있구만. 알았어, 잘못했어. 맨날 회개요. 회개밖에 없어. 버리고 토하고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청결해야 돼요.
야, 눈에 비늘이 끼어갖고 욕심 때문에 딱 보면 문제는 눈이더라고.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눈이 총명하고 맑아요. 근데 세상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어? 동태묘가 돼갖고 기도도 안 하더라고. 아 진짜 눈 보고 알아.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 얼굴에 천진난만해. 기도하는 사람 얼굴에 좀 사나운 기운이 있어. 아, 그래 안 해요. 오, 사나운 기운이 있어. 어, 기도 안 해서 그러구나.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아이 같아. 천국은요, 어린애 같이 되려면 들어갈 수 없대. 아멘. 천진난만해야 돼.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순진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세상 법 없이 산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좀 당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보상을 해줘. 아멘. 너무 약삭 빨아갖고요. 아주 머리 핑핑 돌아갖고 악인에 깨. 그런 사람은 기회주의로 살살 절대 하나님을 축복 안 합니다. 진짜요. 원칙대로 진리대로 이익 따라가지 말고 진리에서 싸워야 돼요. 아멘. 예수에 싸워야지.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요? 그러면요. 하나님 보니까 하늘의 기쁨 위로 평강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육중집. 자, 내가 물어볼게. 여기 어디까지 집중해져서? 육중집 올라왔어? 5층집은 긍일이네. 남은 긍일 여기 하죠? 4층집 옥말라? 온유에? 만약 1층에 머물러갖고 여기 맨날 심령에 가, 애통까지만 가도 회개를 하구만. 기도 많이 하고 애통을 하면 온유 부드러워지거든요. 애통해서 기도 많이 하면 많이 부드러워져.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이 순서가 맞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억지로 풀어. 성령에 계시오. 아,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진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주석이 안 나와요. 이건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없죠? 오메 자기 자랑은 하지 마. 나는 은혜요. 그냥 근데 짧은 시간에 그냥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하고 가야서 그죠? 그래서 그러구나 하고 여러분이 뭐 들은 것 이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자, 육중집도 어렵구만. 높이 올라갔구만. 육중집 참 그만 할까? 올라갈까? 올라가. 그래 올라가. 칠층집 시작. 하나님 아들이라. 와.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라 아들인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여기서 말한 것은 화평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죠. 맞아 안 맞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 이웃과 있고 화평. 맞아 안 맞아? 근데 화평은 영어로 peacemaker, 영어로 더 정확한 peacemaker로 나오더라고. 피스를 만드는 자, 화평. 교회에서 보면 갈등이 있거든요. 뭔가 그러면 그때 가운데 다 들어가지고 좋은 말만에 하, 그분이 당신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더만 진짜라니까 정말이요. 뭐 싹 요만치 말한 것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겠죠. 또 이쪽에서 그분이 참 당신 울고 기도한 사람이야. 하야 될까 안 될까? 되어요. 화평시켜야지. 왜냐하면 마귀는 디아블라스란 것은 뭐냐면 도끼를 쪼개다 그 뜻이에요. 뭐 든다가? 짝 쪼개고 두 개로 짝! 하여튼 마귀 역사는 하나 돼 쪼개버려. 쪼개버려. 분열돼. 분열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요 안에서 서로 싸우면 끝나버릴 거예요. 모든 게 분열이에요. 분열. 마귀의 속성이 분열이라니까 디아블라스란 것은 도끼로 쫙 쪼개다 둘로 만든다. 자, 그러면 쪼개진 것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화평하셔야지. 절대 화평해야 돼. 야, 그렇구나. 내가 화평하려면 희생해야 되겠죠. 내가 죽어져야 되겠죠. 아이고. 내 코도 석자인데 저기들 알아서 하게. 나 골치 아파. 나 간섭하기 싫다니까. 나 편하게 살라는 게 좀 말하지 말어.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해. 그런 사람 일꾼이 아니요. 아니죠. 그래, 어쩌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됐구만. 아버지, 내가 기도 못해서 그렇게 됐어요. 야, 자기 책임을 울고 또 난리 났어, 이제. 하나님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아이고, 내 새끼야. 네가 내 마음 알아준다. 여러분요. 하나님도 고독하시겠더라고. 뭔 저런 소리를 다 해. 안 듣기 무사 이상한 소리네. 하나님 뭐 고독이에요? 완전하신데. 왜 고독을 느끼냐면, 하나님 고독할 수밖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지키니까 매도 때려도 또 안 돌아와. 폐역에. 그러니, 또 서로 복 달라고, 복, 때 그릇도 안 되는데 탈락은 안 줄 수 없고, 주면 타락 없고, 세상 갖고, 안 주면 믿음 때려 갖고, 하나님 힘들까, 안 할까? 자, 하나님 어떻게 힘들어, 안 들어? 아,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아니, 복을 주면 잘 믿는가, 복을 주면 따라와요. 인간들 대부분. 변질됩니다. 진짜예요. 거의. 어? 그 어렵고 울고 기도할 때니, 복 줬더니, 아니, 잠핀 남편이 새벽 기도 간다고 한 대통 때리고, 막 그래서 몰래 새벽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남편이 풀어주고 자라나기, 이제 새벽에 안 나와 또.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 하나님 하시기. 한번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시기도 힘드시겠네요. 아, 진짜요. 그것 좀 알아주면 하나님 속을 상할까, 안, 상할까, 안 할까. 하나님 속 썩여요, 안 썩여요? 속 썩이지 말아요, 하나님. 나도 힘들다. 전능하신 분 힘드셔요. 전능한 데야. 나는 목적이 신령한 자 만드나. 신령한 자는 못 모르고 맨날 이딴 거 좋아하잖아. 황야 통과 못하고 넘어있다 쓰러졌다 어쩌란 말이냐. 나도 힘들다. 예수님 무신다니까. 진짜. 그 준철 김민영 의사 있죠. 그분이 예수님 막 우신대요. 함께 보고. 우신대요. 예수님이 눈물 그 흘린단 말 들었어 안 들었어? 비워도 우셔요, 막. 어쩌고. 그럼, 지옥 떨어지네. 이놈의 종들이 소가지 없어갖고, 더블씨가고, 원씨가고, 어쩌거나.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막. 얼마나 속상한 거 뭐라, 변질이갖고. 아니, 하나님 사울왕을 세우고 후회하셨다.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그, 타락할 줄 몰랐어요? 우린 꼭 그따위로 하나 대적에 못된 것들이. 이상하게 꼬여갖고 하나 되더라, 막, 뭐라고. 후회하셨더라, 그랬거든. 자, 인간을 만드시고, 한탄하사.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악한 거 보시고, 홍수 심판 때 그랬거든요. 인간을 만들 후회하셨어요. 하나님 아들 사람 딸들 보고, 장가보고, 결혼 것밖에 몰라.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 얼마나 속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마음을 하고 동행하면요. 아버지 아시죠? 저는 가끔 그래. 하나님 죄송하고 미안해요. 진짜로. 죄송하고 미안해요. 능력이 한계예요. 내가 머리가 밀어놓고 깜빡깜빡 이래요. 그때 내가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이렇게 됐어요. 내 잘못이에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도 친구한테 그러거든요. 뻔뻔한 사람 있죠? 뻔뻔하면 안 되거든요. 도와주면 참 고마워, 고마워. 그리고 자기가 실수하면 미안해, 미안해. 진실로 그래야지. 아, 딱 그 정도 하고 왜 그래요? 그러면 기분 나빠, 그럼. 그래야 안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은 하나님 좋은데 인격이 안 돼가지고, 변화가 안 돼가지고, 너무 하나님 갖고 놀아. 어쨌게란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 혼자 하시려면 하나님 누구 상담할 수 있어 없어?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우셔야 돼.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진실인데 그걸 못 바꾸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 그 마음을 알고 의지를 목마르고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원한 것은 화평이네요. 모두 화평해야 돼. 지금 WC 이렇게 제 걔도요, 사실은 WC 군다기에서 내가 그 사람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 몰라서 기도하고. 하나 되고 해야지. 좌파 우파 싸우면요, 망해요.
좌파가 나쁘다고요? 아이고, 그 사람이 상처에서 있어서 그래요. 우파는 그럼 잘했어? 어? 진짜 골동 우파, 극보수, 그들이 부패의 원상인 줄 알아요? 부패! 부정부패. 극우. 극자도 극우도 문제예요. 안 바꿔, 그대로. 기득권 꽉 가지고 있어. 그게 우파들이요. 좌파들은 소외계층, 노동자들이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혁명, 그들이 좌파들이요. 무슨 말 하죠? 그들도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배우의 사상이 악한 영의 사회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은 혁명으로 사람 바꿔야지 안 바꿔줘? 안 바꿔줘. 그것도 모르고 있어. 저들은 정의파들이라니까. 혁명인데. 근데 사회주의 혁명이 공산주의 돼가지고 그들이 그러면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사냐? 아니에요. 지금도 북한은요, 200만 명 잘 살아요. 2300만 명 굶어. 평양 시민만, 당원들만. 왜 저들이 지금 잘못을 가고 있냐 하면, 최위에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영이 죽었는데, 영을 모르고 물질을 가지고 물질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회개되고 걸어가고 정과하는 건데, 영은 죽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평등사회를 이룬다. 그래서 개혁하겠다, 혁명하겠다. 뭐 개혁혁명이 되냐? 왜 안 될까? 인간의 죄성을 공산주의 이론으로 못 바꿔! 욕심이 있게 안 될 죄는 안 돼. 욕심 뭘로 해결해? 그 피 앞에서 해결하고 죽어야 돼. 그분의 생명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버리는 건데,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엎어보겠다고 혁명하겠다고 혁명하지라고. 캄보디아가요, 응? 혁명을 당해갖고 200만 사람 다 죽였어요. 공산당들이. 응? 모두가 죽인 거예요. 스탈린이 정권 잡아가지고 자기 민족 1억을 죽였어요. 어쨌든 7천만 죽였다니까. 왜? 말 안 되니까. 스탈린 정권 잡고요, 그 러시아 군인 장교들 다 죽였어. 예, 물들었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망한 나라, 사회주의 사상, 남미 사회주의 사상이 다 망했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그걸 다시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나가니까 그 운동권 출신들이 학교 다니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잡았더라고요. 뭘 몰라. 그래가지고 막 반미 미국 가라고. 아이고, 미국 나가면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에 살았는데 어쩌라고. 중국어 붙어갖고 중국 좋아. 중국이란 나라는 공산주의 사상이 때문에 절대 거짓말한 나라예요. 그 전부 거짓. 그리고 원래 중국이란 나라는 황제 사상에서 모든 우리나라 속, 우리나라 전부 속국이었거든요. 적응받쳤거든요. 2조 때 거짓 전부 알아요? 자기들이 가운데 중앙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속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적응받쳤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최고라 생각한 그 중국이고, 그래서 같이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요. 속여먹어 거기는. 미국은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남을 섬겨주고 사랑이기 때문에 같이 동맹으로 같이 살아. 사상 정신이 틀려. 이해가 돼요? 뿌리가 그렇게 나온 것을 모르고 저렇게 가구나. 변화는 말씀과 성령만이 회개. 왜? 죄 문제는 보혈만 해결되고 회개해야 돼. 그러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론을 안 된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을 안 돼요.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욕심의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 욕심이 용태 제일 난데. 자, 그럴 때 욕심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욕심 버린 것은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들 딸 되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이딴 거 시시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 서로 공산주의 사상은 뺏어다가 나눠줘.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피를 다 나눠줬다. 잘 보셔요. 우리는 소유를 팔아 피를 다 나눠준 사랑으로 주님 마음으로 나눠줘야지 진짜 행복한 사회가 되는데, 거기는 뺏어다 나눠줘요. 사상이 틀려. 강치료 목사 봤죠? 목사님이 그렇게 잘해줬잖아요. 이제 그 북한 탈출했을 때 중국에서 이제 살다가 그 목사님 만나 그 사랑을 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중국 공안이 와. 큰일 났어.
숨겨줬어. 만약에 그 목사님이 들키면 죽어. 근데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나 뭐 때문에 살려줬어? 어? 감사합니다. 한마디 안 해요. 이 교회 젊은 사람 없구만. 나 젊은 사람 살려주고 여기서 불에 넣으려고 이제? 그게 공산당이요. 무서워요. 공산당 사람 들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 사장들이. 뭐 말하세요? 공산당들은요. 도둑질에다 갖다 주고요. 평등사 이뤘다고 그래요. 뺏어갖고 나눠주고. 평등 공동으로서 공동 나눠먹는다는데. 그 주사파들이 이 정권 잡아갖고 연방제갖고 우리를 전부 김정은 말밖에 넣으려고 하니 주여 주여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전쟁이 붙었어요. 성령의 불로 이겨요. 기도해야 돼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말한 게 조금 이해가 되죠. 나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해. 설교가 지금. 내가 이번에 부흥회사가 아니잖아요. 원고 하나도 없이 왔어. 옛날에 부흥회 원고가 있어요. 근데 그대로 내가 다 던져보고 주여 이번 주 오늘 뭐 돼요? 그래갖고 엄마가 이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끝날 것 같더니 또 오고 또 오고 근데 근데 나는 이게 성령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요. 그 다 해갖고 묻었어. 왜냐하면 여기 그선 여기 여기 똑같이 교회 나는 물론 부흥강사 이해는 해. 우리 교회 많이 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부흥 끝나고 테이프 팔고도 테이프 들어보면 이제 똑같은 맨네. 그 무슨 은혜가 뚝 떨어져. 막 우리 교회에서만 좋았더니 굳이 해도 또 했구나. 그런 거든. 은혜가 떨어져 본 거야. 물론 말씀 받으면 그러네. 물론 저도 즉석당을 하는데 왜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아버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냥 하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전차같이 해도 이해 훨씬 나가고 나 다른 강사 비평 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 네 얘기했다. 내 성령이 아니다. 그럴 수 몰라 나르겠어. 그냥 그럼 봐주세요. 자, 마지막 올라갈까 안 올까? 올라가봐. 팔주지 올라가. 시작. 왜 빗바바냐 보기 나니 전국이 뭐라고? 상이 크다. 이게요 키. 최고 팔정집은 을에서 이럴 때 핍박받아서 상이 크다. 제일 팔정집이 맞아 안 맞아? 지금 이 원리가 1단계 8단계 올라간 것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핍박 순교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팔복에 팔정집 있고 1중집 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핍박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열두 제자한테 말했어요. 다 숨겨있어요. 주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무엇을 드릴까? 그때 뭐라 했어요? 인자가 새롭게 돼서 영광의 보좌 앉을 때에 너희 열두는 열두 보좌 앞에 앉아 열두 제발 신발 최고 상을 줬어요. 다 숨겨있거든요. 지금 기독교가 왜 변질됐을까? 핍박 피하고 편하고 하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받으라 했어요. 맞아 맞아. 세상 탑은 핍박 와야 안 봐요. 이 불교 마장 있는 밑에 끝에 꼬부라졌어요. 우는 시라고 딱 정확해. 예수님이 핍박받아서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탑 안 하니까. 진리는 탑이 안 된 거예요. 진리 하나예요. 둘이면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진리다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 길인데 어떻게 둘이 불교도 구원 있고 예수도 구원 있고 그러면 진리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변질됐기 때문에 진짜 가서 모조품은 나와요. 모조품은 절대 둘이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나 요한 하나다.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타협? 적당히 쉽게? 아, 저한테 노예스일보 총회에서 이제 총회 항소에서 판결문이 조금 낮아져가지고 세 번 반성문 또 6개월 근신 세 번 내가 잘못했다고 써래.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써 그 세 번 쓰라고 그 한 번 아니고 나를 죽이려는 거지 무릎 꿇으려는 거야 한마디로 끝까지 안 써 뭘 써 내가 나 잘했는데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망했었다면요 이제 완전히 나를 다 죽여볼 거예요 근데 막 그냥 그 뭐 그렇게 안 오고 살짝 좀 어떻게 하라고 무슨 살짝 어떻게 해 별 가운데 연락이 와. 말도 안 해, 소리. 안 해. 안 해. 그러면 죽으세요? 죽으면 죽겠지?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핍박 받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핍박 받고 쓰러졌을 때 예수님 왔다 몇 번 했잖아요. 오시더라고. 주님이 알아, 몰라? 알아. 안 돼. 다 안 돼. 난 나 때문에 고향 당해도 안 돼. 그래서 나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써준 걸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에서 죽기로 결심합시다 그 최고 복이요 그건 성령의 역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람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핍박받아서 순교 피가 많이 흐른 나라가 기독교 복음화돼 이걸 아셔야 돼요 죽일 사람 못파 일을 걸었다니까 아니 순교 총으로 빵 쏘면 그거 다 끝까지 허겄죠. 아, 근데요, 손끝들이다가 못을 받고, 막, 그러면서 전기 고문하고 코에다가 막, 고춧가루 넣어버리고, 그러면서 막 물 넣어갖고, 배 이만큼 차갖고, 이제 배로 밟아버리고, 저기 좀 그러니까 이 고춧가루가 코 입에 또 튀어나오고, 얼마나 고들.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순수하고 멋있는 종교예요. 어?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말도 아니죠.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지. 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안 된다. 이럴 수 없지. 이해가 안 된다. 교단에 속아갖고. 그죠? 왜 그러냐. 나만 신앙 지키면 이제 교단에서 그런 거 없죠. 내가 나서봐야 복지 아프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요? 변질된 거지? 응? 어? 볼리갑이, 부인을 하니까 내가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비신을 했거든.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냐? 어? 한마디 말하기도 안 하고. 나중에 사자밥 화형당했잖아. 불로 태웠잖아.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한 거예요, 순교. 죽고자 한 자만 살 것이요. 자, 팔복의 결론을 보면, 8단계가 제일 높은 단계가 여기구나. 근데 이게 제일 높은 단계, 여기를 추구하지 않고, 모든 게 복만 추구하네. 복은, 땅을 기업을 받은 복은 복인데, 온유한 자가 이렇게 된다. 뭐, 온유는 안 하고, 복. 어쩌란 말이요. 원칙이 어긋나는데 하나님이 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도 모르냐 듣고 좀 깨달아라. 어떻게 엮으시냐. 네가 변화되고 신령한 자가 되고 자녀답게 살고 신부가 되어라. 그러면 네가 달라가지 않아도 내가 더 주고 싶어. 더 주어봐야 너 교만하고 까불 건데 너 자랑하고 다니려고? 어? 날마다 무릎 꿇고 애통하고 회개요. 어? 지금 하나님 모두가 핍박받고 권한 좀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다 편하려고 쉬운 길로 가려고 적당히 가려고 주님에서 죽을 사람을 죽고 그러니까 마귀가 알아 그래서 다시 목숨 걸고 지금 기도에 불을 일으키갖고 여러분 여기 부산에 진짜 감사하게 조아오른 목사님이 보물이요 알아요? 보물이에요 내가 종교하고 사랑해서
훌륭하다, 훌륭하다. 8시간 기도할 수 있어? 8시부터 아침 5시까지, 4시까지? 5년, 6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사도행전 선교팀이요, 한 30명의 목사들이 밤새 기도한대요. 제가요, 저는 솔직히 그래. 우리의 불 떨어지는 장소지, 이분들이 와서 다 간 거예요. 부산에 보험물이 나온 줄 아세요? 감사해야 돼. 그게 부흥돼야 돼. 어제 그러더라고. 그 전에 그러더라고. 이 주사파 이 정권에서 얘기하니까 그 교인이 전라도 사람들 그때 목사님 계속 그 설교면 나갈 거 계속 오니까 나가봤대요. 많이 나갔대요. 와, 얼마나 아플까. 헌금이 한 사람 나가면 돼요. 웬만해서 못 해요. 그럼 안 할게, 안 할게. 나가지 마시오. 교회나 유지하려고. 그 사건이지 뭐요. 할 말 해야지. 진짜예요. 어. 정말로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다 알아. 근데 막상 하려면 권한이 오고 돈이 물질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가. 좋은 게 좋은 거요. 사탄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어? 주기철 목사 사모님이 그 오정순 여사인가 아주 훌륭하시더만 하도 이제 보냈더만 현사들이 집으로 죽어서 와야 내 남편이요 마당에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보세요. 못 들어. 잠깐 집에 좀 갔다 오라고 석방시켰거든요. 마음 묶이기라고 꼬시려고 여보 형사들이 어? 죽어서 와야 내 남편 쫓아보라. 야, 훌륭하대. 주기철 목사 한 번에 순교 피가 우리 한국교회를 살렸어요. 총회장 누구 이름 알아? 몰라.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27일 평양대에서 제명당했어요. 이단으로 쫓았어요. 일본 형사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칼차고 달리니까 벌벌 다 떨었어. 이게 장로교 총회예요. 평양 27회 총회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응? 총회 노예 좋아하네 지금. 응? 다 정치꾼들이 들어와가지고. 응? 개혁해야 돼요 진짜로. 정말로. 막. 저는요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응? 마귀를 나한테 보여줬는데. 응? 저는 그것 때문에 막 5분이나 불분이 주요. 이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왜 핍박받은 이유가 8단계 제일 높은 단계가 뭐예요? 핍박다 핍박! 주님께서 죽으세요. 그것이 잘난 거예요. 팔복의 비밀 알았지요? 팔복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이것만 딱 들으면 아! 그러네? 그러네? 이게 눈이 떠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에서 권한도 당하고 그 교회에서 내가 가장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세요. 굳은 일을 하시고 어? 가장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오른팔 대고 헌신을 희생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살아. 어? 그게 복이요. 그게 복. 어? 오직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하랴. 그런 순수한 순교적인 신앙만이 사단을 꺾고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 못 이겨요. 왜냐하면 사단은 십자가 부활만인데 내가 죽어야 사단이 이겨요. 내 육성 죄성이 죽어야 사단이 깨지게 돼 있어요. 마귀에 쫓을 수가 없어. 안 나가요. 내가 죽으면 나가요. 못 밖에 죽어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성에 나타나면 도망가요. 불이 떨어지면 돌아가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죽겠습니다. 나 같은 게 뭐가 안 돼. 감사합니다. 그리고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저는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저 같은 죄인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구나. 어? 나를 쓰시고 있구나. 어? 나를 불러주는 게 여기 오지. 내가 오고 싶다고 원장한테 전화하고 오겠어? 나 막 불러주라고. 아니요. 근데요. 계속 서울에서 오라가는데 막 만나자고 하는데 있어. 그래서 다음에 다 미루고 있어요. 어? 진짜요. 정말 감사해요. 어? 우리기도 할 일도 많고. 어? 여러분요. 내가 잘 나가려고 더 아직도 타라고. 주님에서 우려야 돼요.
민족이 울고 이 나라 울고 영혼에서 울고 애통하고 근데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언제 이거 끝날까? 너! 내가 주님에서 일한 그 자체의 그 순간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여러분, 사랑한 사람을 내가 좀 도와서 가 있으면 그 자체가 사랑한 사람을 내가 좀 도와주러 갔다. 그 시간 좋아, 안 좋아? 좋죠. 사랑한 주님이 나 같은 거 쓰신다면 좋아, 안 좋아? 그분이 내 속에 남아있고. 날마다 순간순간 지키고, 말씀 주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데, 그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 사랑. 내가 너희로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게 나는요, 골로새 1장 24절에 내가 아버지, 나는 사도바울을 흉내 못 내었어요. 나는 성도에서 별로 기쁨이 없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저건 또 저러네. 아이고, 어찌하고, 막 그런, 마음이 안 상할 때가 있어요. 주여, 주여, 이 정도가. 저는 항상 내 자신 볼 때, 너는 언제나 속아야 되고, 언제나 그럴 때를 내, 막 그래요. 진짜로. 언제나 그럴 때까요. 맨날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맨날 아버지 또 넘어지고,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변해가지고, 혈기는 이제 안, 그냥 혈기가 많이 이제 안 나더라고요. 최근에도 혈기 날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래? 그냥 성이 이제 참은 것하고 안 난 것 달라요? 안 나더라고요. 와, 이제 조금 속아이 들었어, 내가 지금. 이제서. 조금 속아이 들었어요. 조금. 정말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 제가 한때는 프란시스 같이 사랑의 사람 되보려고 거지를 누드지 그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믿습니다. 그럼 방에 들어오라고. 막 이제 깨안아보려고. 프란시스는 무슨 후에 깨안았다는데 내가 그 정도 해야지. 어? 교도소 한참 다녔거든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 오갈 때에서 우리 교회 월세 온게 오더라고. 와, 이제 출석해갖고, 와, 꾸역꾸역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길거리에서 과일 장사는 해야 되면, 리아카가 가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얼마에, 그래, 알았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오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이제. 아, 이제, 교회에서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나 또, 와, 또 사기치먹고. 근데, 우리 사모가, 그런 사람들 왔다 갔다 교도소 다시 재보면 꼭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있거든요. 믿음도 없어. 반들반들 해갖고 몇 번 오면 꼭 그거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왜? 당신이 없으면 어쩌라고? 무섭대요. 아, 특수목 해야지. 부인 있으면 못 오겠더라고. 알았어. 근데 한 번 내 거지를 깨안으려고 내가 솔직히 해봤거든요. 거지 깨안으려고 방을 들어가고. 자꾸 한번 깨안아보고 내가 잠을 자야 프란시스 가지 나도 한번 해보려고 진짜 목사 되려고 방에 안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놔두고 내가 잠잤어. 잠이 안 와야지. 잠 펄펄 잤거든? 안 들어와도? 그래서 가짜 얘는 흉내만 내봤어 한번. 진짜라고는요. 잠이 안 와야 돼. 아버지, 그 사람 밖에서 어쩔까? 근데 잠만 콜콜 왔어. 그게 내가, 바울은 내가 그리스를 본받네, 날 본받네. 내가 본받네, 흉내, 그래서 지금도 흉내내면 몇 기치 알아요? 벗겨지더라고. 아이고, 그 이상도 귀하다. 근데 딱 한 가지 해답 얻었어. 회개밖에 없어. 주여, 나는 그런 사람인데, 진실하게 좀 해주시고. 순수하게 해주시고, 내가 가장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신만큼만 사랑이 돼. 뭐, 핍박? 네가 못해.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입니다. 아주 불쌍히 주소서, 또 예시갑니다. 이렇게 이 순간 설교하면서도 내가 그런 사람이 은근히 사랑했는지, 오늘 도우는 성경에 맞는 것이니 또 고민을 해요. 그래서 맨날 목사는 외식이 좋아. 예, 말로 산 사람이라 말로 풀어먹고. 말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말을 또 해. 요거 해결을 해. 그래지. 인간은 죄예요. 예? 결론. 은혜로 살자. 주님을 사랑하자. 그 십자가 사랑, 그저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